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. 얇은 두께에서 회전 조절로 키스가 오기 전에 내공이 지나가는 게 관건이고, 회전이 많으면 당연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전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. 2대 동점 랩했습니다. 살짝 노란 공 오기 전에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포지션을 만들어냈는데요. 옆돌리기 포지션 무난하게 다시 한번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예요. 왼쪽으로 무난하게 만들어냈군요. 득점 좋고요. 다음 배치도 괜찮겠을 것 같습니다. 살짝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옆돌리기 잘 처리했습니다. 빨간 공 비껴치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. 두께를 좀 넉넉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 포지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노릴 수 있고요. 갑니다. 오히려 좀 얇은 두께로 센터 쪽에 포지션을 만들어놨어요. 정확해요. 네. 연속 3득점을 기록하면서 4대1을 만들어놨습니다. 계속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애드레펜스. 일목적구를 좀 두껍게 맞춰서 반대쪽 코너를 세우는 포지션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좀 얇은 두께에서 내공의 회전을 빼고 센터 쪽에 세우는 포지션 플레이를 했거든요. 계속해서 포지션을 몰고 다닙니다. 뒤돌리기 정확하게 성공. 아, 좋네요. 차분합니다. 정말 편안하게 치는데 당점과 스트로크의 조합을 정말 잘 이루고 있는 거죠. 조금은 얇게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력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각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요. 일목적구인 빨간 공은 많이 도망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.